오늘 차량 니로입니다, 니로. 이 차량 얼마 전이죠? 한 달 됐나요? 한 달 안 됐죠? 일주일? 일주일은 더 된 것 같은데, 한 10일? 뭐 하여튼 그때 오셔가지고 이 차량은 흑배기에 스크루다라는 제품이 달려있던 차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무더기 터보 헤어리는 빼고 나파 플러스 원 대용량 5개 하고 승용차용 블루바이가스 간에 하나만 다시고도 그때 당시에 영상 올렸을 때 효과를 충분히 보셨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한 130, 40 구간에서 도안인 거를 좀 느끼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 제품으로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걸 그때 장착하기 전에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 스크류다 5개인가 들어간 걸 다 탈걸합니다. 다 탈걸하고 자 부동력 터보 회오리 흡기 2개 배기 중통 하나 엔드머플러 하나 내지는 흡기 하나 중통 하나 배기 하나 해서 그 업그레이드로 장착을 하고 있고요. 장착 후에 테스트장 나가서 좀 어떻게 변했는지 또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몇 년식이라 하셨어요? 18년식. 니로 18년식이고 키로수는 이제 5만 5천 키로 뜬 차량이고 한 15일 전에 저희 라파 플러스 원 대용량 5개 승용차용 블루바이가스가 하나 하시고 아까 전자에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요 제품 요 차량에는 스크류다라는 제품이 5개 들어가 있었다 그랬죠? 네. 그거 오늘 탈거를 하고 자 무동력 터보 헤어리 흡기 하나 들어갔죠? 네. 흡기 하나 중통 하나 엔드머플러 하나 딱 3개 들어갔습니다. 네. 어떠세요? 사장님 웃으신 이유가 뭐예요? 네? 차가 틀리시죠 바로. 아 진짜 저희가 괜히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사장님은 어떠한 타 제품을 달고 사실 돈도 좀 아깝고 뭐 이런 생각에서 이해하고 했지만 결국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상담했던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뭐 길게 안 타봐도 될 것 같고 1차선 들어가서 저기 가서 유턴해서 내려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고스트를 하면 또 재밌어집니다. 완전 틀릴 거예요. 네, 진짜. 진짜 부하가 하나도 없네, 진짜. 와, 진짜 그러니까. 계속 이러고 탔네, 진짜. 그러니까요. 이게 저희가 여태까지 오픈을 해서 뭐 연구한 기간까지 하면 3년 가까이 되는데 그때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소위 말해서 별짓을 다 했어요. 네. 별짓을 다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냥. 여기서 유턴할게요. 네. 근데 왜 굳이 소비자들한테 무조건 떼라 뭐 이런 말 안 하고 소비자의 마음을 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번 네. 해보시라고 그러면 하셨다가 이런 증상이 발생할 테니 그때는 오세요. 그때는 아마 다 떼고 우리 걸로 들어가야 될 겁니다 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네. 그죠? 그래도 좀 빨리 온 편이죠. 맞아요. 빨리 오신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 추가 장착을 하고 조합 장착이 결국에 된 거란 말이죠. 이렇게 조합 장착이 되고 나면 차가 또 그만큼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시너지 효과가 배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귀찮으시더라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몇 프로 한 거죠? 그러면? 이러면은 지금 사장님은 대용량 5개 그리고 승용차용 하나 무동력 터보 헤어리 3개 한 60에서 65%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이 정도도 60에서 65%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면 남은 게 고스트예요. 고스트랑 사실은 라파 플러스 대용량도 못해도 3, 4개 더 들어가도 됩니다. 그게 넓죽한 거. 넓죽한 거 말고 대용량 라파 플러스 1 사각형 큰 거. 그거 들어가도 되고 넓적한 거 말씀드렸던 거 그거는 라파 플러스 2인데 그것도 또 들어가야 돼요. 그거는 이제 또 저속이든 고속이든 차가 이제 가볍게 잘 나가잖아요. 고속에서 쫙 깔리는 맛이 나요. 세단차 타듯이. 네. 그것도 한 세트 반 정도 할 게 있고요. 사장님 아직 할 게 많으니까요. 네, 네, 네. 편안하게 타시다가 언제든지 들리세요. 네, 네. 그러시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사장님이 차 증상이라든가 이런 걸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어떤 걸 먼저 좀 더 해주는 게 좋을까 저도 연구해서 네. 그렇게 해서 세팅해 드릴 거니까 일단은 이 상태로 만족하시면 또 쭉 타세요. 네, 보시면 네. 돼요. 고속도 한번 밟아보시고. 네. 다 좋아집니다. 80까지 그냥 스무스하게 가는데 전에 네. 스크루다 있을 때는 이게 진짜 네. 표현이 잘 안 되죠? 네. 그냥 웃음만 나오죠. 네. 그러니까 저희 그거 장착하고 말씀 없으신 분들은
운전하시면서 한 바퀴 한 15분 돌면서 계속 웃기만 해. 뭐 대답 말을 싶어 대답을 안 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성향들이 손님들이 있으시니까 뭐 다 이해하니까 이게 뭐 이제 그냥 부담이 없잖아요. 이게 좀 굼뜬다라는 게 좀 없잖아 네, 있었는데 네. 이거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휘발유 힘쓰듯이 다 써요. 네. 재밌어져요, 저는. 즐거운 운전이 됩니다. 저희 걸 하시게 되면. 어, 진짜 재밌다. 진짜. 1차선 쭉 들어가서 직진 가시면 됩니다. 저기 벌써 지금 황색불이니까 엑셀 띄고 가세요. 그래도 저기까지 가는데 70km씩 뗐거든요. 계속 밀어요. 이거를 이용 많이 하면 연비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예요. 1차선 들어가시면서 이제 브레이크 살짝 잡으셔야 되고요. 80km 이상에서는 평지나 약간 내리막에서는 이 항속주행을 많이 이용하시면 돼요. 직진입니다. 아, 연비 좀 더 좋아지겠다. 더 좋아져요. 연비 뒤로는 좋아진 경우가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저희 고객분들이 주셨고요. 뒤로도 150% 뭐 160% 세팅하신 분도 많습니다. 하시면서 계속 재밌어져서 네. 많아요 뒤로. 저렇게 잘했네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좀 고민하는 마음을 같이 고민해 드린 거고요. 이렇게 될지는 알았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뭐 오셨는데 처음 왔는데 아, 다 떼고 이거 해야 돼 이러면 사장님도 솔직히 아, 저 양반이 나 지금 눈탱이 씌우려고 그러나 이럴 수도 있어요. 네네. 내가 그거 효과 안 본 것도 아니라는데 지가 뭐 얼마나 한다고 자꾸 다 떼래 이럴 수 있어요. 네네. 그 마음을 알아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잘 나가잖아요. 야, 아 진짜 얼마 안 밟았는데 그냥 네네네네 틀리죠. 이거 이거. 네. 그러니까 지금 엑셀을 제가 그냥 평상에 살짝 밟았는데 네. 전에 스크루다 세게 밟듯이 지금 그렇게 딱 나오고 있네요 지금. 그죠? 그렇게 여러분 스크루다 달지 마세요. 스크루다 달지 마시고 무조건 무동 이거 하십시오. 무동력도 뭐 헤어리하고 람바 플러스는 달아야 돼. 네네네. 자동차 튜닝기 끝판왕이 되십시오 사장님. 진짜. 야 사장님. 두 번째 소리를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사장님. 저는 이걸 기대했거든요, 지금. 맞아요. 그거 딱 찔렀었잖아요. 지금 거의 발 올리고만 있는데. 그냥 막 가죠. 네. 이거예요. 저 밑에 두 번째 신에서 유턴 할게요. 네. 아, 우리 사장님 또 소리 한번 질러주셔가지고 또. 네. 야, 이거 또 제목 올리면은 소리 질러 투 하고 올리면 또 이제 또. 야, 엄청 볼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 그죠? 예. 네. 틀려요. 네, 이제 연비 더 좋아지겠네요. 좋아질 겁니다. 타보죠. 역시 잘했네. 상담하고 뭐 하실 땐 말씀 없으실 거예요. 차마 운전만 하시면 핸들 잡으시면 그냥 소리 질러 이거 그냥. 재밌어져요. 사장님은 차근차근 할 거 많으니까 네.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또 뭐. 이렇게 되면 돈은 계속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이제는 네, 목돈 네. 들어갈 일은 별로 없어요. 조금씩 들어가면 되니까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소리질러 3편을 기대하면서 네. 즐겁게 돌아가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